자, 본문 2, Which side are you on? 본문 두 번째죠. 한번 봅시다. 자, 아람이가 뭐라고 얘기하네. 뭐라고 얘기하죠? 아람이는? 자, in my opinion, 나의 의견은요, wearing school uniforms는 takes away, take away는 가져가다는 뜻이야. 네. 뭘 가져간다는 얘기야? Our right. 여기서 right는 무슨 뜻입니까? 권리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어. 자, 근데 왜 여기 안 나오지? 됐습니다. 여기서 right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right는? 권리. 야이씨. 권리지, 권리. 권리라고 읽는 사람 어디냐? 권리지, 권리. 국어식 발음에서 권리잖아, 권리. 읽을 때는 권리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권리 이렇게 하냐고. 어?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원래 올바른, 오른쪽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권리야. 혹시라도 이거를 가지고서 밑줄 쳐놓고서 이것과 같은 뜻이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른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이라는 뜻도 있어. 그리고 바로 또는 즉시 이런 right away 할 때 바로 즉시도 있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I believe 난 믿습니다. That clothes 옷들은요 are one of the best way 뭐야? 가장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래. 뭐가? To express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를? 우리의 뭐? 테이스트. 테이스트는 뭐냐면 원래 여기서 맛이잖아. 맛을 보다 이런 뜻이잖아. No. 여기서는 맛을 보다 막 이런 뜻이 아니라 기호. 기호. 기호라는 것은 뭐야? 기호식품 들어봤지? 네. 그 기호라는 건 뭐야? 좋아하는 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 기호식품.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의 기호. 호감. 그죠? 그러니까 네. 기호라는 것은 너의 어떤 그런 뭐 여기서는 뭐 개성이라든지 너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의 그런 개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래. 그죠? 이해갑니까? 우리는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대. 뭐? 선택할 만한 자유가 필요하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What we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서 to choose하고 to express 전부 다 무슨 용법이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야. 뭐뭐 할 만한 뭐뭐 할. to express는 원을 꾸며주는 거고 to choose는 freedom을 꾸며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몇몇은요 some 몇몇은요 worry 걱정한대요. We need a lot of money. 뭐야?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걱정한대. 뭐 할 만한? To buy clothes. 네. 옷을 살 만한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는 걱정한대. 어떤 몇몇 사람들은. 네. 이 to buy도 형용사적 용법이야. To express ourselves. 우리 자신을 뭐야? 표현하기 위해서 through the clothes. 그 옷들을 통해서 네.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do not always need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가? expensive clothes가 뭐야? expensive 비싼 비싼 옷이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맞아요. 여기서 to buy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여기서 to express는 부사적 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요런 거는 표시해놔. 얘는 부사적 용법이야. 지금까지 계속 형용사적 용법 나왔잖아. 네. 얘만 부사적 용법이야.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뭐가 나오겠지. 나오면은 뒤에. 살펴보자고. 그 다음에. 뭐야? Any clothes. 어떠한 옷도요. That speaks for our personality.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우리의 뭐 인격, 성격 뭐 이런 것들이야. 개성을 대변해 준다.
뭐야? 어떠한 옷도 will do 그렇게 할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비싼 옷이든 뭐냐? 싼 옷이든 어떤 옷이든 any clothes도 어떤 옷도 다 전부 다 will do 그렇게 할 거야. 이 do라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야? 대변해 준다는 거지? 그지? 원래 무엇 무엇을 하다란 뜻이야. 원래는 do는. 근데 여기서는 뭘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중요해. 무슨 뜻이야? 충분하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다시 말 어떤 옷도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얘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비싼 옷, 싼 옷 다 괜찮다는 거죠. 낸시가 얘기한다. I don't agree with Aram. 나는 아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믿어요. 사람들은 should 뭐 해야만 한다? Have the right. 무엇을 가져야 하면 돼? 권리. 뭐 할 만한? 선택할 만한 권리. 이것도 형용사용법이야. 무엇을? What they want to wear. 그들이 무엇을 뭐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입는 입는 것. 그것을 선택할 만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야. 라고 나는 믿는다는 얘기야. 나는 아람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should have, 가져야만 합니다. 권리를요.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된대요. 뭐야? What they want to wear.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입을 옷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어? They want to wear, 여기서는 clothes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what을 써주는 거야. 연결하려고.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Wearing school uniform, 학교 유니폼을 입는 것, 교복을 입는 것이 is good, 좋다고. 누구한테? 학생들한테는. 그것은, 그것이 뭘 가리켜? Wearing school uniforms를 가리키죠? 학교 교복을 입는 것은 도와줍니다. 우리한테, 우리 나왔네. 왜 빌드가 나왔습니까? 왜 이게 나왔냐고. 헬프 준사역 동사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지. 네. 얘 대신에 뭐가 나온다? 투 부정사도 올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럼 이 자리는 투 빌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죠? 투 빌드 그룹 스피릿. 그룹 스피릿은 뭐야 이게? 그룹의 영혼이지. 이거는 정신이야. 정신 그냥. 그룹의 정신.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을 짓는데,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준대. 뭐가? 교복 입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밑에, 자 by wearing the same clothes,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느낀다. 우리가 뭐야? close ties. close는 무슨 뜻이야? 원래 close가 같다가 아니라 가까운이라는 뜻이야. 근데 비교급이니까 더 가까운이지? close는 동사로 닫다야. 문을 닫다. 형용사로 가까운이야. 야, 사진 찍을 때 클로즈업이 뭐야? 클로즈업. 그래. 그 클로즈업이잖아. 그럼 클로즈를 왜 썼어? 닫아라 이런 뜻이야? 아니. 사진기 닫아라 이런 뜻이야? 아니. 가까운이야. 근데 가까운의 비교급이 클로즈야. 더 가깝게. 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넥타이 알지? 네. 넥타이가 뭐야? 묶다, 목에다가. 넥, 목에 묶는 거지. 네. 목에 묶는 타이. 줄이야, 줄. 근데 형 동사로 묶다란 뜻이야. 묶다. 다시 말하면 더 가깝게 묶어준대. 누구를? To one another. One another를 합쳐서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더 가깝게 묶어준다는 느낌을 느끼게 한대. 그것은 seems, 뭐뭐처럼 보인다. That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보인다. 뭐가? 이 이시 뭘 가리켜? 이는 저거. 뭔데? 다이어리. 그렇지. 같은 옷을 입는 거. 그죠? 알겠습니까? 이 이슬 쓰세요. 그러면 wearing the same clothes 요걸 쓰면 돼. by는 뭐 쓸 필요 없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됐고 밑에 이제 또 자, 근데 엘라가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해? My opinion, 나의 의견은요. is similar to, be similar to, 무언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Aram's opinion. 여기 생략된 거야. 이 opinion이 생략된 거야. Aram's opinion. 그죠? 아람의 의견과 비슷하다. 나는 생각한다. We can run. 배울 수 있다. 많이. 뭐를? By wearing. 입음으로써. What we choose 하면 뭐야? 우리가 선택한 것을 입음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복을 안 입고 자기가 선택한 옷을 입음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교복을 입는 걸 반대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환장하겠네.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의견은 아람이랑 비슷한데 여기 나오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배울 것 같대. 뭐 우리가 선택한 걸 입음으로써 많이 배울 것 같대. 한마디로 뭔 얘기야? 교복 입지 말고 우리가 선택한 거 입자 이거야. 아니 해석을 해줘도 이 사람아 정신줄 났어? 봐봐. 그 다음 밑에 I believe, 난 믿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To learn, 배우는 데 있어서. 그치? 이것도 형용사용법이야.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데 많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having an interest in fashion, 무슨 말이야?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is 확실히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다. 그것들은 뭔데요? them은 뭘 가리켜? 뱀은 뭘 가르켜? 뱀은 many worlds. many worlds냐? ways지. 아, ways. 그래. 많은 방법이지? 어떤 방법? To learn about the world.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세상에 관해서 배우는 많은 방법들이야.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 ways로 쓰면 돼. 두 단어로 쓰면 이로 쓰면 돼. 알겠어요? 어? 더 길게 써라 그러면 요거 다 쓰면 돼. 자, 그 다음. 근데 I don't think,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We have to spend.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하냐고. spend가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All our time.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직 on schoolwork. 뭐야? 학교 관련된 일에만 우리 모든 시간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as well as in schoolwork. 이건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 뭐야? 학교 과업뿐만 아니라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can help. 우리한테 도움을 준대. 우리에게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식한 말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to grow가 왔지.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grow도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왜?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 아까 뱀이 가르치는 게 뭐 way? 그러면 그냥 way만 써도 돼요? 야, 여기지?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뱀이 가르치는 걸 쓰세요 라고 하면 네. 원래는 그냥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 이걸 쓰면 돼 그냥. 그지? 그럼 이걸 쓰면 약하잖아.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점수를 주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럴 때는. 아주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돼. 알겠습니까? 어? 요걸 딱 쓰면 돼. 요걸 딱 쓰면 돼. 세계에 관해서 배우는데 많은 방법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패션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 자, why doesn't Aram like wearing school uniforms? 왜 아람은요? 네. 왜 좋아하지 않느냐? 스쿨 유니폼 입는데 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만의 권리를 권리 이 사람 막 권리는 무슨 권리를 뺏어가는 거지? 네, 뺏어. It takes away students' right to express themselv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s Nancy for or against wearing school uniform 무슨 뜻이야? 자, 낸시는 왜 스쿨 유니폼에 반대하니? 뭐라고 썼어? She is for wearing school uniforms. 그녀는 스쿨 유니폼 입는 것을 뭐 한다는 거야? 어? 어려운데. 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입는 거를 반대한다는 얘기지? 네. 어.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가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for이라는 게 여기 찬성이고 against가 반대야. 낸시는 Is Nancy for or against 이지? 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뜻이야. 학교 유니폼을 입는데. 그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럼 찬성한다는 어떻게 써야냐면 She is for wearing school uniforms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밑에 3번은 Why is Ella against wearing uniforms? 그러니까 엘라는 왜 반대하니? 네. 엘라는 An interest in fashion as well as in school work can help students to grow.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과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